68로 다시 갈게요. 68쪽에 1번 Perspective. 제가 또 아끼는 단어예요. 관점, 시각. Witness. 제가 다 봤어요. 목격하다. 헷갈리게 생각하는 것들 많아요. Perspective. Prospective. 이런 거. Prospective. 전망이란 뜻이에요. 자, Witness. 목격하다. Utilize. 활용하다. Install. 설치하다. 좀 쉽다. 자, rationally, 이성적으로 생각해. Think rationally. 자, 밑에요. Logical, 타당한. Rage, 경로. 경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어 시험.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 다 표시하신 분은요. 위로 올라오시고 체크할게요. 때문에부터 나왔어. Because 때문에. Anger, 분노는. It's something, 마. 무슨 something이야. 대 빠졌죠? 분노는 어떤 겁니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Struggle, 힘들어해요. Control, 아, 통제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예요. 분노를 억누르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it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considered, 뭐라 여겨집니까? Negative emotion,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져요.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냐? 분노! 사람들이 나쁘게 봐요. However, 근데 By looking at anger, by looking, 들여다봄으로써 누구를요? Anger, 분노를요?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분노를 보면 It 뭔 주어? 가주어 To 뭔 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다. 뭐가? 진주어는 가능해요. 여러분, find way,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To make it useful. 무슨 방법?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 way 꾸며. 무슨 방법? Make it useful. 이시 뭐야? anger. 분노를 우리한테 useful,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magine. 상상해보세요. 대 빠졌어요. You witness, 네가 목격했어. Car, speeding, 과속하는 차야. 이거 과속이야, 시험이야. 밑에 없었지, 아까? 과속하는 차를 봤다. Through a crosswalk, 횡단보도, in a school zone. 어머, 신고해야지. 어차피 요즘에는 카메라가 찍혀요. School zone에 횡단보도에서 어떤 차가 과속하고 있는 걸 네가 봤어? While, 한편. Your first instinct, 없냐? 본능, 시험. 첫 번째 본능은 might be, 이거일 것이야. chase, 나 저 쫓아가야지. 저 드라이버를 chase down, 쫓아가. 이 상황은요, 너가 지금 뒤에 있는 차인 상황이야. 내 앞에 있는 차가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서 과속하고 갔어. 너의 첫 번째 본능은요, might be, 이거일 거야. to chase, 쫓아가는 거일 거야. 그 놈을. And, 그리고 yell at them. 그 애한테 소리 한번 질러주는 거야. 야, 운전 그따위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겠죠? This is not, 이건 아니야.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무슨 방법? To utilize, 이용할 방법. 뭘 이용해? Your anger. 너의 그 분노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Instead, 그 대신. 너 지금 분노를 느꼈어? 저 앞에 사람이 30을 50에 밟고 갔어? Go to the, 가래요. 야, 이건 너무 야박하다. Police station, 경찰서 가. 그리고 request 해. 뭔데? 요청해. 대떠하기 완문해달라고. They, 그들이, 경찰관이 install, 다르라고 해. 뭐를요? Flashing light, 깜빡깜빡이는 빛을 달라. Or, 아니면 stop sign, 정지 사인을 여기다가 두라고 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아, 나 이제 신고하러 간 줄 알았더니 저 차 넘버, 저 사람 서울 다에 1, 2, 3, 4가 저렇게 과속했어요. 이러고 할 줄 알았더니 요청을 하는 거야. 아, 저기 과속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번쩍번쩍거리는 빛이나 아니면 stop sign, 정지 신호라도 좀 만들어보세요. 앞에 큰 표지판 같은 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대. 번쩍거리는 빛이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뭐야 옆에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래? 횡단보도 앞에는 요런 불빛 같은 거 설치된 데 있어요. 그게 이제 낮에도 번쩍거리게 하라는 거야.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피축 이렇게 하라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잘 없죠? 근데 빨간색 빛을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게
켰다 꺼졌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사람들이 그래도 아 여기 빨리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번쩍거리는 빛이나 아니면 멈춤 이런 사인을 좀 해줘 라고 경찰서 요청하겠대. 이런 종류의 리액션 반응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무슨 예인데요? 땡땡의 예예요. Danger caused by angry driver? 아니죠. 지금 danger 없었잖아요. Logical behavior. 논리적인 행동이야. Failing to be helpful. 아, failing. 도움이 안 되는. How anger. 어떻게 분노가 used, 사용되는지. Benefit society. 아, 우리 사회에 benefit,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anger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번. Why we 우리는 왜 우리는 accept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걸 딴소리죠. Rage 시험이야. 밑에 있었나? 있네. 어떻게 경로랑 분노가 prevent A from ING 우리의 명확한 사고력을 방해할 수 있는지 아니죠. 정답 뭡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얘기함으로써 그 경찰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거기다가 스탑 사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분노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죠. You might think, 넌 생각할 거야. Unrealistic. 에이, 비현실적이야. To expect, 예상하는 거. People, 사람들이. To behave. Behave 뭐예요? 행. 동하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하는 건 조금 비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When they're angry. 아, 화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행동합니까?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ut, 그러나, 과학 연구는 actually 사실상 그 반대를 제시합니다. People,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묶어. 분노를 겪는 사람들은, are better able to 더 잘 focus on 집중한대요. 어디에?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appropriate decision을 합니다. 이거 오늘 시험이라고 내가 아까 했니? appropriate? 나 못 본 것 같은데? 단어 시험이에요. 적절한. 미안해요. 밑에 있어요. 표시 안 한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어서요.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So, anger이 사실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6번. Outwards, 바깥으로. Slippery, 미끄러운. Eventually, 결국. Motion, 운동. 네 개. Outwards, 바깥으로. Slippery, 미끄러운. Eventually, 결국. Motion, 운동 또는 움직임이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 지금부터 봅니다. It's commonly believed. 흔하게 사람들이 믿어요. 뭐라고요? Object moving in a circle. 둥글게 둥글게 둥근 모양으로 움직이는 물체들은 are pulled, 당겨질 거야. Outward, 밖으로 당겨질 겁니다. 어떻게? By centrifugal force, 밑에 있어요. 원심력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힘. 원심력으로 아마 공을 동글동글하게 두고서 내가 그걸 놓으면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This cannot be true. 아니야. As, 오늘 한 것만 왔잖아. As. 왜냐하면 centrifugal force, 원심력은요, 이거 하거든. Imagine, 또 상상해. You're sitting in the backseat of your car. 너 차 뒷자리 있다. 그런데 그 뒷자리에서 뭐 어떤 차가 뭐 하려고 그래. 터닝어 코너 지금 토너 돌라 그래. 아빠가 지금 옆으로 지금 우회전하려 그래. 네 좌석이 너무 미끄러워. 그리고 너 시트벨트 안 착용하고 있네. 자, 아빠가 우회전하면 내 몸은 어디로 가요? As the car turns, 우회전을 할 때 옆으로 돌면 너는 슬라이드 미끄러질걸? From the inside, 안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슉 슬라이딩 할 겁니다. It might seem like, 뭐뭐인 것 같다? Force, 어떤 힘이 너를 밖으로 미는 것 같지? 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우리 밀려나잖아. 어떤 힘이 너를 바깥으로 미는 것 같지? 아니야. What's really happening?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is 이거다. 대 더하기 원문이야. You are, 너는
Continuing to move. 너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 뭐를? 네가 했던 straight line. 네가 여태까지 썼던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 While 한편. 아, 미안해요. 동안이군요. 그 차가 우회전하는 동안 너는 네가 계속 갔던 방향으로 쭉 가고 싶어하는 거였어. 어떤 힘이 너를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작용이지? 야, 뉴턴의 무슨 법칙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계속 가려고 하는 걸 가는 거. 작용 반작용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Inertia, 관성의 법칙인가? Eventually, 결국 you will hit. 너는 부딪힐 거야. 어디? Door에. 알죠?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하면요. 여기 뒷좌석에 산 사람은 우와! 하면서 이쪽을 부딪히잖아. Creating 무슨 힘? 구심력. 어렵다 말. 이 힘이 구심력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밑에 나와서 원 운동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게 cause 일으켰어. You 네가 stop moving. 아, 네가 가고 싶은 straight line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그거를 막은 건 바로 구심력이에요. 만약 그 차 문이 열려 있다면 너는 계속 그 straight line으로 갔을 거야. 뭐 할 때까지? You fell out. 네가 거기서 넘어질 때까지 그쪽 방향으로 쭉 가갖고 그 문 밖으로 나갔을 걸. 그럼 되게 웃기겠다. 뭐예요? Centrifugal force. Centrifugal force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널 가만히 있게 둔다? 잠깐만. 96.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있어봐. Makes you stay in position. 그 위치에 계속 둔다? 이건 아니야. 또 다른 힘을 또 만든다? 원심력이 또 다른 힘을 만들어요? 아니지.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강해? 그러면 내가 원심력 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Straight line motion으로 인해서 influence 받아 straight line motion에서 influence 받으면 내가 가는 곳 원하는 곳을 쭉 가야 되잖아. 이거 1번이네. 맞네. 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원심력이 아니에요 라고 해석해야겠다. 원심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심력은 있는 힘이지만 여기서 작용하는 건 원심력이 아니라 사실은 구심력이었어. 밑에 나와. Centripetal force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너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막은 거야. 그래서 다른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돼야죠. 하지만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힘을 만들었다, 지가 만든 게 아니야. 아예 다른 힘이 작용했다야. 그래서 여기는 작용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해주세요.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머지가 너무 틀리네. 그래서 1번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가봐요. 관계없는 거. 딴 길로 새는 애 찾아. In a single week, 한 주간. The sun, 우리 태양은 deliver, 전달해줬어.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우리 지구에. Then, 뭐보다? Humanity, 인간이 쓴 거보다. 인류, 여기서는 인류죠. 우리 인류가 has used, 사용했던 거보다 through, 뭘 통해서? 1번, coal 태워. coal이 뭔데요? 석탄. 2번, 기름, 그리고 천연가스를 태운 거보다 through all of, 뭘 통해서? 모든 인간 역사. 뭔 소리냐, 이거? 야, 이거 되게 쇼핑한 얘긴데. 일주일 동안 우리 태양이 우리 지구한테 준 에너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가스와 기름과 석탄을 다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이 솔라 에너지를 우리가 다 모은다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 말이야. 우리 태양이 준 에너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일주일 만에 주고 있어 우리한테. 그리고 선은요 계속 비출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십억 년 동안. Our challenge, 우리의 문제는요, 대절이야가 아닙니다. You are running out of energy가 아니에요. 시험이야. Run out of, 연결해, 고갈되다. 뭐뭐 가 있어야 돼.
우리의 문제는요, isn't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솔라 에너지 있잖아. It's that, 이건 무슨 소리냐면 문제는이야, our challenge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위기 상황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 챌린지는요,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상황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처한 지금 챌린지는요, we have been focused, 우리 너무 집중하고 있어. 어디에? 잘못된 소스, 공급원에만 지금 너무 치우치고 있는 거야. 천연가스, 기름, 왜 석유, 경유 이런 거에. small, 아주 작고 finite, 시험이야. 한계가 있는, 유한의란 뜻이야. 유한한. 야, 무한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돼. 유한한.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 그 에너지 자원에만 우리는 언젠간 고갈되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그 자원에만 몰빵하고 있어요. That, 그리고 이것만 we are using up. 우리는 다 써가고 있는 거야. Indeed, 정말. All the coal, 모든 가스,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그리고 그 기름. We use today,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에너지들은요. 이건 solar energy야. From billions of years ago, 수백 년 전에 썼던 solar energy의 역할들을 석탄, 천연가스, 오일, 얘네들이 해주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very tiny part,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뭐의 극히 일부분? Which was preserved? 시험이야. 보존되다. Be preserved로 바꿔. 보존되다. 보존된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Deep underground, 땅속. 땅속 깊이 매장돼 있는 그것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Our effort, 우리의 노력, develop technology, 기술력을 발달시키겠다. That use fossil fuel,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develop, 더 개발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보여줬다. Meaningful result,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뒤에 문장은요. Fossil fuel을 사용하는 technology가 어떤 meaningful,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의 챌린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가 처한 도전, 그리고 우리의 기회는 is learn, 배워야 돼. To efficiently, 효율적으로, and cheaply, 그리고 싸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뭐를요? 더 abundant한 공급원을. 시험입니다. 풍부한 공급원을 써야 돼.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New 에너지. 바로 신 에너지야. 근데 그 에너지는 뭐하고 있어? 스트라이크. 강타하고 있어. 치고 있어. 우리한테 오고 있어. 우리 지구에 매일매일. 어디서? Sun. 아.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돼? 우리는 태양열을 더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So, 중간에 fossil fuel을 사용하는 기술력은요,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면 뒤에도 그러면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뭐야? 아유, 태양열을 쓰자. 풍부한 에너지 소스를 쓰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answer 체크하시고요. 옆으로 오세요. 1번까지 하겠습니다. 밑에요. Suffer,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거죠? 맞아요. 조금 안 좋은 뜻의 경험하다 겪답니다. 옆에 condition 단어 시험 질환으로 볼 거야. Obesity, 비만. Alarming, 놀라운. 네 개. Suffer, condition 질환으로 봐. 아픈 거야. Obesity, 비만. Alarming, 놀라운 단어 시험이고요. 위로 올라오세요. Asthma, 천식이고요. Preventive, 예방의 screening이라고 하죠. 이거 시험 보자. Preventive screening, 예방검진, 한마디로 건강검진,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검진. 건강검진, medical checkup. 매체. You might imagine that, 너는 대절이야라고 상상하겠죠? Hospital employee, hospital employee. 자,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suffer from, 겪겠죠? 고통받겠죠? Fewer, 더 적을 거야. Health problem, 아우야,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은요. 문제가 없겠지. 누구보다. 그냥 일반 사람보다. However, 그런데 웃긴다.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대떡이 화면을요. People who work in hospital in the US. 아, 미국의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은 are actually less healthy. 덜 건강해. 누구보다. Other types of worker. 뭐야. 병원 종사자들은 덜 건강하대. The study found that, 알아냈어요. Hospital worker들은요,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훨씬 더 경험합니다. 뭐를요? 질환을요. 1번 질환, asthma. 이렇게 읽어, asthma. 에스뜨마 아니야, asthma. 이거는 진짜, 미국 사람들 진짜 많아, 천식. asthma. 천식이 뭐예요? 계속 기침하는 거. 천식. 천식. 우리나라는 비염이 많아요. 에스마는 천식이에요. 계속 기침하고 숨을 잘 못 쉬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끼고 다녀. 이렇게 아 너네 못 봤냐 미국 영화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코에다가 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 이렇게 아이씨 설명이 안 되네. 천식 이렇게 뭘 이렇게 뿌리는 무슨 약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코 뚫어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입에다 대는 걸걸? 이렇게 어쨌든 천식 치료제 그래갖고 그런 거 미국 사람 많이 들고 있어요. 야 천식이 엄청 많고 오베시티 비만이랑 디프레션 우울증을 병원 종사자들이 많이 갖고. 그러면 2번 문장까지 너무 괜찮지. What's more, 게다가 these worker, 이 병원 종사자들은 were less likely to 덜 preventive screen, 이건 진짜 맞는 말이야. 의사들이 건강검진 잘 안 해요. 예방검진을 덜 해. 자신이 아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러는 거야. 이게 예방검진이 뭔데?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 Avoiding illness,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아요. 대쩌리아도 분명합니다. 치료비, US의 치료비는요. 점점 놀라운 속도로 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너무 딴 소리 아니냐 이거. 4번이죠. 이건 빼박이죠. 이 정도 맞아야죠. According to the researcher, 연구자에 따르면 this is because 왜냐하면요. 병원 종사자들은 feel, 느껴요. 뭐라고 느껴요? They have enough knowledge, 지네가 충분한 지식을 있다고 생각해. Deal with health issue. 아유 건강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약간 좀 brag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 들어갑니다. 자 2, 3, 4 그 다음 게이트웨이랑 하나만 더 하자. 다음 거 1번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거 1번이면 여러분 페이지를 봐주면 78까지 풀어오세요.